미래부가 정보통신과 방송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1조 1,7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ICT 기술 개발과 표준화, 인력 양성 등이 주요 과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미래부 정보통신 방송기술정책과 오상진 과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정보통신과 방송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특별히 중점적으로 진행될 과제는 무엇인가요? 예, 미래부는 지난 10월 달에 ICT 분야에서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ICT 분야를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 그리고 정보 보호 등 5개 분야로 구분을 했고요. 이 분류 속에서 그 10개의 핵심적인 기반 기술을 도출하고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0개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느낄 수 있는 15대 미래 서비스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올해 정책을 보니까 5대 분야, 10대 핵심 기술, 그리고 15대 미래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네네. 개념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개의 분야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리고 정보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ICT 분야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10개 그 핵심 기술은 5개 분류 속에서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스마트 네트워크,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같이 국내 기업들이 치열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핵심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대 미래 서비스는 10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자는 취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대 미래 서비스에서는 원격 상태에서도 협업이 가능한 차세대 스마트워크, 그리고 고속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하이퍼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재난재해를 예측하는 서비스, 그리고 사이버 테러에 대응한 기술, 창의교육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현되게 되면은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또 시선을 끄는 부분이 인력 양성입니다. 무려 1,004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인력 수급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공개 분야가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ICT 분야의 경우는 특히 전공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석박사급의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한 1만 명 정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융합 인재, 그리고 인력, 즉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히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올해 연구 개발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예상해 볼수 있는 이 대표적인 성과들은 무엇일까요? 네, 원래 예상되는 대표적인 성과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HDTV보다 한 4배 정도 해상도가 높으면서도 3D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광케이블망을 통해서 통신 용량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군사 훈련에 활용하는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선명하고 더 생생한 이제 화제를 또 접하게 될 텐데, 또 마지막으로 중견 기업이 이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금년에 저희가 발표한 시행 계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출연연에서 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쉽게 받아서 기술 이전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 출연년의 연구 개발 기간에 기술 사업화 지원 기간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자유공모 과제를 대폭 확대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오상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